제가 지금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생물학적 인간 들으셨던 분이 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고영채 교수님은 2004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1990년서부터 교수 생활했습니다. 엄청 선배죠? 오래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와 협동하는 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크게 나누어 볼까요? 3대 혁명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는 슬라이드대로입니다. 보시면 6개의 슬라이드 쪽이 아래로 내려가면 딱딱 순서가 맞습니다. 인지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에서 한 10만 년, 호모 사피언스가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이동을 했대네요. 따뜻한 데서 추운 데로 튀어나온 것 같죠? 지금 그림대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이동을 시작을 했고, 좀더 예쁜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저런 식이었습니다. 빨간 아프리카의 동남부에 살다가 빨간 화살표대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군요. 하여튼 뭐 먹을 것 여러 가지 경쟁에 의해서 이동하기 시작했겠죠. 인지혁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혁명을 보실까요? 이번엔 농업혁명입니다. 조금 아까 보셨던 이 혁명이 아니라 만년 전서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농사를 지은 다음에는 먹을 게 안정적으로 구해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모든 성인병이 시작됐습니다. 만년전 수렵 채집을 하다가 농사 시작하고 장점과 단점이 생긴 셈이죠. 두 번째 혁명입니다. 어디서부터 농사를 시작했냐 하면 이라크하고 이란, 터키조 사이 조 정도 에어리어에서 맨 처음 농사가 시작됐다는군요. 생물학적 인간을 들은 분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설명드리기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시 또세 번째 혁명으로 가겠습니다. 과학 혁명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500년 전쯤 산업 혁명과 함께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시도했죠. 바람에 의해서 그냥 범선이 쭉 가던 단순한 상황에서 열을 이용해서 증기를 만들고 산업 혁명, 열 에너지가 동력으로 변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었죠. 바로 이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농업시대를 지나 산업시대로 올라온 뒤에 결국은 지금 우리 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뇌과학에 와 있죠. 거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현실 잘 아시죠? 보통 하나 더 넘어갔나요? 미안합니다. 뇌과학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으로 우리 앞에 지금 도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지금 요즘엔 좀 시끄럽지만 궁극적으로는 삼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와 함께 전 세계가 이 버추얼 리얼리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뇌를 속이는 겁니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정말 속이는 거죠.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상현실입니다. 뇌는 진짜 가짜 모른다. 삼성의 황금박 가상현실이라는 저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모든 전자회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는데 읽는 것처럼 속아주고 돈 내고 뭔 짓이죠. 하여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생물학적 인간을 강의하게 된 이유가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케이무크가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국은 기계가 발달하여 우리를 대신하고 알파고가 정말 우리를 이겨버릴 겁니다. 문제 하나 낼까요? 미국의 왓슨이라고 그러는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기계가 미국의 어마어마한 명의들을 점수를 매겼습니다. 당신, 하버드 65점. 당신, 존스 홉킨스 뇌과학자. 당신, 80. 근데 점까지는 못 가고 95점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65점에서 90점까지 쭉 있는 의사 중에 여러분이 병원장이라면
어떤 의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질문도 아니죠. 90점 딱 채용하시겠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왓슨을 채용하겠습니다. 그걸 판정할 수 있는 놈이 왕이지 나머지는 뭐 100점은 영원히 못 맞거든요. 결국 우리는 조금 미안하지만 똥 만드는 기계가 될 겁니다. 저쪽에 치워지고 인공지능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습격하게 되고 우리의 많은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막연히 기대할지 모르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바로 IBM하고 이렇게 해서 왓슨 만들어 놓은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와 협동하는 뇌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생리학이라고 그러는 기초의학을 공부하고 있고 강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은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기적 리처드 도킨스 선생이 쓴 정말 무시무시하게 유명한 책이고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예민하네요.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은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자가 정자한테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정자는 저 난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본능을 갖고 한 놈이 오른쪽에 보니까 성공했네요. 수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과 경쟁을 한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지구의 정복자라고 그러는 하버드에 있는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 인간을 이기지만 그렇겠죠. 얌체 같은 애가 공부 잘합니다. 의과대학에 가면 진짜 얌체들 100명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1등입니다. 1등을 줄 세울 수 없습니다. 다 1등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또 다시 경쟁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기적인 조금이라도 더 이기적인 놈이 이길 거예요. 그러나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타적인 인간들의 집단은 이기적인 인간들의 집단을 이기고 맙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집단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인간이 지배하면 사회는 해체될 것이고 우리는 이타적인 인간으로 가야지만 승산이 있다는 것을 이 두 문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협력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협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왼쪽에 보면 잘 보이시나요? 저기 설치류의 정자인데 앞에 갈코리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저런 형태로 갈코리끼리 뭉쳐가지고 수억 대 일의 경쟁에서 편법을 시작했습니다. 갈고리를 가지고 있는 저 몇 개가 힘을 합해서 10개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같이 꼬리를 쳐서 엄청 빨리 한 명이 가는 것보다 빨리 난자 앞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간 다음에 10대 1로 다시 경쟁은 시작됐겠지만 그래도 승산이 굉장히 높죠. 협력을 할 줄 아는 정말 쥐의 정자도 협력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협력한다는 게 우수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모하메드 유누스 교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방글라데시 대학의 교수님이었는데 그라민은행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맨 처음에 생각해내셨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담보 없이 5명의 집단에게 대출했습니다. 여기 5명께 100불씩 주고 가라고 그랬어요. 담보 없습니다. 다 도망가면 어떡하죠? 그러나 가십시오. 괜찮아요. 담보 없어요. 그냥 가세요. 이자 적습니다. 가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 명이 못 갚으면 나머지 네 명한테도 페널티가 갑니다라는 것으로 근데 5명 다 도망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분은 생물학적 특성을 활용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간파하신 거죠. 인간은 황야에서 사냥을 하던 원시적인 본능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뺑 둘러싸서 사슴을 잡기로 했어요. 그럼 쫙 들어가면 성공하면 뒷다리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농땡이를 피면 글로 사슴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9명한테 무지하단 맞겠죠?
그게 싫습니다. 왕따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열심히 협력을 하는 협동 본능은 우리는 사냥하면서부터 이미 의존하게 됐던 셈이지요. 이 본능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나라에서 10명 단위의 군부대가 있는 것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유전자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라민은행은 전 세계에 사는 빈민 700만 명에게 대출해서 전 세계 어떤 금융기관도 이루지 못한 97%의 상환율을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으신 거죠. 어느 기관도 이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무담보 대출, 야 위험해, 웃기지 마. 낮은 이자율, 위험할 텐데 웃기지 마. 완전히 유누스 교수는 이걸 전부 다 타파해버렸습니다. 빈민은 구제됐고 저 덕목으로 말씀드린 대로 평화상을 받으신 거죠. 무담보는 위험하다? 아니었죠. 빈민은 무능력하다? 아니었죠. 무담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진다?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와 은행의 목표는 다르다? 야, 빈민 지역사회에서 해야지 왜 은행이 더 그걸 이래라 저러라냐? 이래라 저래라 하셨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아닌 은행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는 기본 틀까지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유누스 교수가 해낸 셈이죠. 사실은 저는 2006년에 이 노벨 평화상을 보고 제 수업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지금서부터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 합니다. 지구의 정복자에 나왔던 이타적인 인간들의 집단은 이기적인 인간의 집단보다 사실은 우수한 성적 여러 가지 아웃풋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에 말씀드린 대로 1등만 하는 100명을 갖다 놓고 자기 잘났다고 모두 다 내버려 두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건강을 책임지지 못할 겁니다. 의사가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면 옆에 의사, 간호사, 기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냥 똑똑한 한 명의 그냥 바보일 뿐이에요.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끊임없이 협동하라고 말하면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타적이기만 하면 꿀벌 사회처럼 되지만 이기적이기만 하면 사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적당히 그거를 합쳐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팀 베이스드 러닝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말씀드릴까요? 10명의 조원에게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를 환자에 관한 문제와 치료법 하는 걸 쫙 해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10명이 같이 풀어서 보고서는 하나만 냅니다. 그러면 한 두세 명밖에 안 풀어요. 나머지 일곱, 여덟 명은 지가 선생님입니다. 야, 잘 돼가냐? 야, 잘 돼가냐? 이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합니다.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열 보고서는 10명에게 똑같이 점수가 주어지는데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딱 보고서를 제가 받은 뒤에 오랄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누가 뽑힐지 모릅니다. 그러면 10명이 정신없이 서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장 잘한 학생의 보고서보다도 좋은 보고서를 제가 받은 뒤에 무작위로 선발된 학생의 구술 시험을 시행하여 이 점수 또한 조원 모두에게 부여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모두 가정교사입니다. 얘가 틀리면 내 점수가 떨어지니까 형 일로 와서 외워 빨리 해놓으마 막 남자 여자 뒤죽 박죽입니다. 저는 무섭게 소리만 치면 됩니다. 니네 잘못하면 빵점이다. 그 말만 딱 하면 모든 학생이 서로에게 튜터가 됐습니다. 선정된 한 학생이 구술시험을 보되 한 명을 흑기소로 선정하게끔은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게 잘하는데 앞에만 나오면 그냥 거의 이렇게 떠는 애들이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그러면 네가 가장 괜찮다고 그러는 애 하나를 흑기사로 불러서 같이 디스커션 해라라고 미리 알려주진 않았는데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흑기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기가 처리를 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1등 얻은 고대의대 들어온 학생인데 정말 도움을 청하지는 않겠죠. 다른 조가 잘 발표해도 박수치고 재미있어하며 구술시험이 경쟁 속의 공포가 아닌 거의 축제입니다. 다른 애들 맞추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공부를
경쟁이 아닌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대1로 할 때보다 100명의 학생이 거의 모두 다 알고 맙니다. 제가 원했던 건 다 이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속아주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최고이기 때문에 제가 등수를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 시험 문제를 내기 전에 알려줘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1등이라는 걸 안다. 제가 입학사정관이라 걔네들 성적 다 알아요. 다 1등이에요. 이거를 1등에서 100등 또 세울 필요 있나요? 옆으로 손잡고 골라인을 넘어가라라는 얘기죠. 손잡아. 모두 1등을 하세요. 앞뒤로 쓰지 말고 옆으로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면 진짜 대접받는 것처럼 좋아해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무작위 구술시험 때문에 모든 학생이 상당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뭐 하여튼 서로 알려주고 어마어마합니다. 토론하면서 학생끼리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도 큰 수학입니다. 서로 막 안 보여주고 뭐 째려보고 이러다가 절대로 이거 그거 없습니다.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자료가 없어요. 이거 드린 다음에 신문에 이게 덜커덕 나왔습니다. 17일 날입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 신문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토론식 수업 방법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조선일보에 냈더군요. 조선일보도 가끔 좋은 자료가 나옵니다. 공부 방법에 따른 학습 효율성 비교입니다. 강의 듣기. 저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집에 가면 5%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희 맨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읽기, 시청각, 수업 듣기,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 서로 설명하기입니다. 알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합니다. 남한테 설명하려면 100% 알아야 돼요. 지금 실제로 이것이 하브루타 수업이라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수업이죠. 기존 수업보다는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서로 디스커션하는 한 방향으로만 가지 말고 서로 인풋만 있지 않고 아웃풋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소통하는 수업이 최고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급하겠나요? 이기적인 유전자로 우리는 이미 되어 있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협동하는 뇌는 우리가 원컨원하지 않고 뇌 속에 가지고 있는 듯해요. 생물학적 인간 들은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실험 네이처라고 그러는 논문에 나온 실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고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침팬치하고 3세 아이의 비교 실험입니다. 침팬치 두 마리가 서로 같이 줄을 잡아당깁니다. 줄을 잡아당기면 포도가 두 알 내려와요. 저쪽도 두 알 내려옵니다. 같이 잡아당겨야 돼요. 한 명만 하면 안 됩니다. 시작. 잡아당겨가지고 훈련이 되면 열심히 잡아당깁니다. 좋죠. 두 알씩 뻑뻑 나오니까 뭐 잡아당기면 야 땡겨! 우리 둘이서 눈 맞추고 땡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법을 바꿨습니다. 땡겼는데 얘한테 세 알 나오고 쟤한테 한 알 나왔습니다. 한 알 나오는 진짜 화나겠죠. 뭐야 이거 세상이 왜 이래. 근데 세 알 나온 놈은 뭐 한 알 화내건 뭐건 세 알 탁 터놓고 끝냈습니다. 세 살 아이한테 이거 똑같이 했습니다. 또로록 뭐 초콜릿 두 알씩 또로록 너무 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 개가 내려오고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세 살 아이인데 이 세 개 초콜릿 들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습니다. 눈치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딱 터놓고 또 갔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3세서부터 협동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인지혁명 중에 과학혁명을 지나 뇌과학이 밝혀낸 기가 막힌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지구의 정복자는 책 괜찮습니다. 한번 제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쓴 것이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이제 서머리로 끝내겠습니다. 협력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협력만 하면 꿀벌 사회처럼 될지 몰라요. 자기 개발이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피티션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뭐 하나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에 보면 기가 막히게도 이 둘을 합성한 적과의 동침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예민합니다. 코피티션입니다. 경쟁하면서 서로서로 돕는다라는 뜻의 코피티션.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연세에 있으시건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시건 이 코피티션을 잘 하시면 적어도 손해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